지금 수업을 했다는 친구죠. 열심히 분필을 갈고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뭐냐면 우리 몸의 방어 작용과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병원체들이 우리 몸에 침입을 했을 때 과연 우리 몸은 어떻게 지켜내냐, 스스로 어떻게 지키느냐, 면역계와 림프계에 관련한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방어작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병원체나 기타 외부 물질이 침입했을 때 내 몸을 뭐하는, 방어하는 기능들을 뭐라고 한다, 방어작용이라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방어작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뉘느냐? 자, 1차 방어가 있고요. 1차 방어와 2차 방어로 우리는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방어작용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일단 1차 방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거는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하는데,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종류에 상관없이 병원체가 어떤 병원체거든지 다 일단 막아내는 거예요. 뭔가 수상한 자가 들어와. 그럼 일단 뭐해? 어서 오십시오 할 거야? 아니잖아. 일단 죄다 찌르고 가야지. 넌 누구냐? 일단 찌르고, 우리 편이면 좀 이제 마음 아픈 거고, 적이면 잘 잡은 거고. 일단 찌르고 보는 게 뭡니까? 1차 방어입니다. 근데 2차 방어는 특이적 면역이라. 예를 들어서 내가 사냥을 나가야 돼. 사냥을 나가야 되는데, 물고기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해? 낚싯대가 필요하죠. 낚싯대가 필요한데, 나는 뭘 가지고 왔냐면 총을 가지고 왔어. 총 가지고 가면 물고기 잡을 수 있어요? 물고기는 총 쏜다고 해서 물고기 맞는 게 아니잖아. 응? 내가 이제 그 다음에 호랑이 잡으러 왔어.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는 지금 잡으면 안 되지만. 호랑이 잡으러 왔는데 낚싯대 들고. 돼, 안 돼? 안 되겠지? 호랑이는 통발 쓸 순 없잖아. 통발이 뭔지 알죠? 그 물고기 이렇게 담아둔 통. 통발을 가져. 못 잡겠지. 그러니까 적에게 맞는 무기를 쓰는 게 뭐다? 2차 방어. 특이적 면역. 그러니까 각각의 적에 맞춤형 방어수단이 되는 거. 알겠죠? 근데 이러한 1차 방어는 우리 몸에 이미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천성 면역이라고 불러. 선천성 면역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예를 들자면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 백혈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적이 와야 생성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 혈액 속을 돌고 있죠. 이런 것들이 선천성 면역, 1차 방어고요. 이거는 후천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1차 방어와 2차 방어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1차 방어는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하듯이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겠지. 하지만 2차 방어는 특이적 면역이라 적이 어떻게 생겼고 약점이 뭐고 이렇게 분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차 방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1차 방어는 신속하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일단 1차 방어가 일어나게 되고 그 뒤에 2차 방어가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내용이 1차 방어와 2차 방어다. 1차 방어의 수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우리 일단 몸을 보호해야 되잖아. 최선의 일단 적이 침하지 않도록 일단 먼저 막아주는 게 필요하겠지. 그래서 어떤 게 있어요? 피부나 점막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비물,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1차 방어의 수단이 되더라.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적이 침입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가 나와서? 백혈구가 나와서.
일단 백혈구, 그다음 여러 가지 뭐 림프구 등이 있어요. 그래서 백혈구가 이렇게 뭘 해? 식균 작용을 하거나 또는 뭐 염증 반응이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뭐다? 1차 방어다. 근데 2차 방어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체액성 면역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세포성 면역이라는 게 있네요.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인데, 체액성 면역은 뭐에 의해 나타나냐면, 이건 T림프가 아니죠. B림프구에 의해서. 림프구라는 거에 일어나게 되고요. 세포성 면역은 T림프구에 의해서.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2차 방어, 식균작용 있었잖아요. 요거 이제 뒤이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하는 요 반응이 이제 제일 대표적이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1차 방어와 2차 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차 방어는 말 그대로 어떤 균이 들어왔을 때, 어떤 특정 균이 들어왔다 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이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백혈구가 이렇게 꿀꺽 하고 삼킵니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게 이제 1차 방어. 이게 이제 1차 방어고, 2차 방어는 어떤 균이 침입을 했으면 이거는 누가 먹고, 대식세포가 이걸 먹고요. 대식세포가 이걸 먹게 되고, 냠, 꿀꺽. 이렇게 하고요. 꿀꺽. 꿀꺽 하고요. 이 정보를 이제 누구한테? T, 림프구에 주게 되면, T, 림프구에 이 정보를 줍니다. 그럼 이 T, 림프구는 이제 뭐 하냐면, 자, 독성 T세포와, 독성 T세포. 그 다음에 보조 T세포. 자, 이렇게 설명해줄게. 보조 T세포는 독성 T세포를 형성을 하면서, 또 이제 보조 T세포는 누구에게? B 림프구에 정보를 줘서 이 B 림프가 이제 뭘 만드냐면 형질세포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형질세포가 항체라는 걸 형성을 해서, 이 항체가 뭘 공격하냐면 이 많은 얘네들이 이제 직접 공격을 하게 돼요. 독성 T 세포는 얘를 이제 직접 공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항체는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걸 일으켜서 이렇게 되는 것, 이게 2차 방어의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 이따 자세히 한 번 더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먼저 그러면 뭐부터 살펴볼까? 우리 오늘 방어작용인 1차 방어. 자, 1차 방어부터. 부터 볼 수 있도록 할게요. 1차 방어. 일단, 적에게 침입을 당하기 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적에게 침입을. 일단 먼저 뭐 해야 돼? 방어를 해야 돼. 애초에 침입 자체를 뭐 하는 거야? 침입하지 않도록 해주는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침입하지 않도록 해주는 수단. 자, 어떻게 침입을 하지 않도록 해주냐? 이 공기 중에는 병원체들이 많이 있을까, 조금 있을까? 허벌나게 많겠지. 허벌나게 많죠. 병원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병원체들이 우리 몸을 공격할 수 있어요? 못해. 왜 못해? 일단 뭐가 있습니까? 피부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코 속에는 뭐 있어요? 여러분, 털과 점액이 있죠. 점액, 점막 등이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 입에는 침이고, 이러한 요소들이 일단 우리 몸을 뭐 하더라?
지켜주고 있더라라고. 우리가 화상을 입게 되면, 화상을 입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게 뭐냐? 공중에 떠 있는 병원체들이 이 화상을 통해서, 화상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 몸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시는데 이걸 일단 막아주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침이나 뭐 예를 들어 우리 침이나 그 다음에 뭐 눈물이나 땀이나 여기에는 어떤 성분이 있냐면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라이소자임 속에는 뭐가 있냐면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균을 만나면 병원체를 만나면 가서 찔러서 쪼개버려 이렇게 토막을 내버리는 거죠. 동태 토막 내듯이 가수분해 효소 안 보이나요? 아 그래? 자 침, 눈물, 땀 등에 들어있는 라이소자임이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얘네가 이제 균을 이렇게 쪼개주는 균을 분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방어를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잖아. 그쵸?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피부가 이렇게 있어. 피부 껍다구가 있고요. 피부 껍다구가 있어요. 그 다음 그 아래쪽으로 이제 뭐가 있어? 혈관이 있습니다. 혈관이 쫙 있어. 자, 그럴 때 어느 빨강색, 분홍색 팍 찌르고 들어왔어요. 아프겠죠. 예. 여기가 딱 찌르고 들어왔는데 이 찌르고 들어온 얘 주변에 뭐가 많겠어? 균들이 엄청나게 많겠지. 자, 병원체가 침입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뚫고 들어올 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병원체가 침입을 할 경우 그때는 가장 먼저 뭐가 나오느냐? 자, 여기 보면은 이 파란 게 뭐냐면 히스타민, 히스타민. 일단 가장 먼저 히스타민이 분비가 됩니다. 히스타민 분비. 자, 병원체가 침입을 했어. 자, 1번.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히스타민이 분비가 돼요. 자, 히스타민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혈류량을 증가를 시켜.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죠.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면 뭐가 이제 찾아오느냐? 뭐가 찾아오겠어? 이 안에 숨 쉬고 있던 누가? 백혈구들이 이렇게 뿅 나오는 거야. 자, 누가 나와? 백혈구가 나와요. 백혈구가 등장하게 돼. 자, 그렇게 되면 혈류량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는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부풀어 옵니다. 상처 부위가 상처 부위가 부풀어 오르고 그 다음에 붉게 변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백혈구가 등장하는 거죠. 백혈구 짜잔. 뭘 하냐면 백혈구는 이제 뭐예요? 식균 작용을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전쟁을 하겠지. 백혈구랑 여기 들어온 병원처럼 막 치고받고 싸울 거란 말이야. 이 싸운 흔적들이 이제 뭐가 돼요? 염증이 되는 거지. 전투의 흔적. 전투의 흔적은 뭘로? 이제 염증이 되는 거지. 염증 반응이 일어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몸에서의 1차 방어야. 그러니까 백혈구는 뭐 딱 보니까 우리 몸이 아닌 것 같아. 내 몸에 원래 있던 게 아니야 싶으면 다 잡아먹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백혈구가 내 몸을 만약에 적으로 인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 자가 면역 이상 반응이라고 하는데, 백혈구가 갑자기 우리 몸을 적으로 인식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이 아야 하겠지. 아프겠죠? 그게 뭐냐면 백혈병이에요. 골수암이라고 하지. 혹은 내 몸뚱아리인데 병원체를 인식을 해서 히스타민이 막 분비가 되면 부풀어 오르겠지. 이게 이제 뭐냐면 면역 걔가 어떻게 돼? 과민 반응이에요. 과민 반응. 순간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알레르기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러한 반응입니다. 알겠죠? 그 외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 병원체 자체를 증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물질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물질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병원체를 증식 못하게 하는 항균 단백질이나 혹은 이제 뭐가 나와요? 인터페론이 어떻게 되면 분비가 되게 되죠. 이런 물질이 나옵니다. 항균 단백질은 어떻게 하냐면 병원체에 붙어가지고 증식을 못하게끔 막는 역할을 하고, 인터페론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이러한 역할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뚱아리에서 일어나는 1차 방어, 비특이적 면역 반응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어. 적을 어떻게 해야 돼? 원활하게 퇴치를 해야 되고 확실하게 잡아야 돼. 얘네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들어와 일단 퍼지잖아. 그럼 무한 증식 시작하면 아무래도 잡기 힘들겠지. 어떻게 해야겠어? 얘들 도망가지 못하게 꽁꽁 묶어놓고 한 번에 그냥 목을 딱 쳐야겠죠. 확실하게 딱 잡는 거지. 일일이 막 다 흩어져 있으면 잡기 힘들잖아. 일일이 잡으러 뛰어다녀야 돼. 그래서 어디에 모아놔? 감옥에 모아놓는 거죠. 그러한 감옥의 포승줄 역할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그게 이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2차 방어가 되죠. 2차 방어. 자, 2차 방어의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게.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거야. 자, 항원이라고 하는 건 저항의 원이 되는 물질, 항체라고 하는 거는 저항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돼. 항원이라고 하는 거는 침입자고요. 뭐 꼭 항원이 침입자인 건 아니지만, 항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맞서 싸울 무기라고 보시면 돼요. 맞서 싸우는 무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울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싸울 무기 됩니다. 그러니까 침입자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항체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항원이 어떻게 생겼냐. 세모 모양의 항원이다. 그러면 항체 어떻게 생겼냐면 이 세모를 둘러쌀 수 있는 이렇게 생긴 항체들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내가 여기다 대고 이런 거 갖다 놔봤자 이건 쓸 수 있어 없어? 얘네들 얘네들은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붙잡을 수 있어요? 얘가 항원이라고 할 때 항원 이렇게 생겼으면 이 항원 붙잡을 수 있는 삼각형의 이 끝자락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써먹을 수 있어 없어? 나중에 네모나게 생긴 항원은 들어오면 써먹을 수 있겠지. 못 쓰겠죠. 그러니까 얘는 쓸 수 없고 얘는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뭐다? 특이적 면역 반응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항원항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짝이 있어. 짝꿍이 정해져 있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짝꿍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항원항체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냐? 자, 어떤 특정에 뭐가 침하냐면 원래요 항원이 침입을 합니다. 항원이 침입을 하게 되면 이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항원이 침입하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건 아까 누구다? 이거 먹어서 도움이 돼야지라고 하는 누가 이렇게 짜장 등장하냐면 얘가 이제 대식세포, 대식세포. 대식세포가 짠 하고 등장합니다. 이걸 먹어서 항원의 일부 정보를 이제 유전 구조는 어떻게 되고 얘 약점은 뭐고 이런 걸 파악을 해요. 그러고 나면 이 대식세포가 누구에게? T 림프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T 림프구에 영향을 주고요. 이 T 림프구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보조 T림프구로 옛날에 이제 헬퍼 T세포라고 했는데 헬퍼 T세포 보조 T림프구로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이 보조 T림프구는 누구에게 정보를 주느냐 옆에 보면 이제 B림프구가 있어요. B림프구 B림프구가 있고요. 자 이 B림프구에게 정보를 짠 하고 줍니다. 그럼 이 B림프구는 뭘 형성하냐면 T림프구의 정보에 따라서 아, 이 항원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형질세포를 형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형질세포는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는 직접적으로 이 항원을 공격할 수 있는 항원을 때려잡을 항체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또 하나는 뭘 만드느냐? 기억세포라는 걸 만들어. 항체와 기억세포를 형성합니다. 또 이 보조 T림프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뭘 만드냐면 일로 가서 이제 독성 T림프구를 만들어내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여기서 독성 T림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냐면 독성 T림프는 그래서 뭘 하느냐 얘는 세포성 면역이라는 걸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항원을 직접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림프구 자체가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에 의한 면역이 일어나게 되죠. 항체는 뭘 하냐면 체액성 면역이라는 걸 해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서 이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항원의 항체가 결합을 하잖아요. 결합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응집을 시키거나 뭉쳐
응집을 시키거나 혹은 이거에 의해서 이 독성을 제거를 해봐요. 뭐 중성화를 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여기에 항체가 붙게 되면 이 항체에 붙어있는 그 단백질 같은 성분이 있어. 이 항원을 죽일 수 있는 이런 거를 찍어서 죽여버리는 거지. 항체 자체가 얘를 죽이지는 못해요. 그냥 묶어주거나 아니면 가라앉히거나 아니면 뭐 중성화를 시키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항체는 직접 공격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조의 역할만 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항체에 의한 반응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고 그다음 만들어야 될 시간이 있다 보니까 오래 걸리겠지. 그쵸? 그럼 여기 얘기하고 있는 이 림프구. 림프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비림프구와 T림프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질까?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만들어질까? 잘 최선을 다해 만들어지겠죠. 자, 만들어진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거 잠깐 볼게요. 조혈모세포라는 게 있어. 이 림프구나 혈구들의 엄마야, 엄마. 조혈모세포. 엄마 세포지, 모세포가 있는데 조혈모세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만들어요. 하나는 뭘 만들어내느냐? 비림프구를 만들고요. 하나는 T림프구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이후에 각각 이제 어떻게냐면 성숙 단계를 거쳐. 각각 성숙 단계를 거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장소가 어떻게 되느냐? 왜? 이걸 형성한 장소는 골수에서 만들어. 골수. 여러분 골수 되게 많이 들어봤죠? 골수. 뼈다구 속에 흐르는 물. 물대기. 거기 보면 이제 여러 세포들로 되어 있어요. 조혈모세포가 가득 차 있는데 이 골수에서 생성이 되고 성숙은 어디서 하느냐? 비림프구는 역시나 골수에서. 근데 얘는 T림프구는 어디서? 가슴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숙단계를 거칩니다. 요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봐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요건 이제 뭐라면 펫바디. 펫바디라 그래서 비만 세포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 림프구들을 형성을 합니다. 펫바디, 펫바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계로 가게 되고 이제 그 과정 이제 뒤에 보면은 쭉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제 항원 인식을 해서 이런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는지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 얘가 무슨 면역? 후천성 면역이지. 그러니까 원래 우리 몸에는 항체가 있어 없어. 원래 우리 몸에는 항체가 있어 없어. 항체가 없죠. 없는데 항원 치유하고 나서야 지금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1차 면역 시기에는 우리가 이제 면역 단계를 두 단계로 보는데 1차 면역 여기는 지금 뭐에 대한 항원에 대한 정보가 있어 없어? 항원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었지. 그래서 데이스크 이걸 먹고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이게 다시 한번 항원이 재침입을 하게 되면 똑같은 항원이 침입을 하게 된다. 이거를 2차 면역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뭐가 있냐면 항원 정보가 존재해요. 항원 정보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항원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누가 들고 있냐? 이 정보는 기억세포가 가지고 있어요.
기억세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게 어떤 의미냐. 기억세포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나중에 2차 침입을 하게 되면 이 기억세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전단계 다 생략. 어떻게 되냐면 기억세포가 바로 형질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바로 형질세포 분화가 돼요. 그래서 항체를 더 많이 생산해. 그러니까 기억세포가 바로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니까 더 어떻고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많이 항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 항체 형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본다 하면 항체 형성에 대한 내용을 본다면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조금만 더 위에 그릴게요. 할 것은 많고 시간이 없어. 할 것은 많고 시간이 없어. 빨리 해야 돼. 안 하면 돼 누구야? 안 돼. 그럴 순 없어. 할 것은 많고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 자, 이번에는 뭐냐면 시간이야. 시간. 여기는 항체 농도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항원 X가 예를 들어 침입을 했어. 항원 X가 침입을 했습니다. 이 X에 대해서 뭐가 형성이 돼? 항체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처음엔 어떻게 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나요.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X가 또 침입을 해. X가 두 번째로 침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항체들을 이렇게 쫙 만들어. 자, 이거는 뭐냐면 항체 X의 농도죠. 스몰 X. 항체 스몰 X의 농도입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 딱 맞춰서 이제 누가 또 들어오냐면 여기에 이 타이밍에 누가 들어오냐면 항원 Y가 들어왔다 쳐. 그럼 이 항원 Y에 대한 항체는 항원 X랑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러겠죠. 아니 그러겠죠.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Y에 대한 항원은 없잖아. 1차 침입했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뭐야? 항체 Y의 농도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1차 침입 때는 조금, 2차 침입 때는 더 많이. 그래서 1차 방어와 1차 면역과 2차 면역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 해봐야 돼. 우리 올해 독감이 유행할 징조로 뭘 맞아라, 예방접종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건 뭘까? 예방접종을 왜 해야 되는지 알겠지? 예방접종은 그러면 이제 왜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몸에 뭘 만들어서, 기억세포를 만들어다가 실제적으로 항원이 또 침입을 했을 때 이겨내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방접종은 뭘 맞는 거냐면, 백신. 백신을 맞는 거예요, 백신. 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백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백신이라고 하는 건, 자, 독성을 줄이거나 사멸한 항원을 접종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 몸뚱아리에서 뭐가 만들어지겠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자, 기억세포가 형성이 되겠지.
기억세포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항원이 침해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뭐다? 백신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팔다구에 보면 이제 이것저것 많이 맞은 흔적들이 있잖아요. 기억세포를 형성하게 되는데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예방이잖아. 실제로 질병에 걸렸을 때는 예방접종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치료약을 맞아야 되잖아. 그럼 그 치료약은 뭐냐면 뭘 이용해서? 면역 혈청을 통해서. 자, 면역 혈청이라고 하는 거는 뭘 넣어주는 거냐면 항체를 접종하는 거야. 항체를 접종하는 겁니다. 항체를 접종해요. 그럼 실제로 여기 기억세포가 있어 없어? 기억세포가 있어요. 그냥 항체만 넣는 거다. 그럼 실제로 항원이 다시 심했을 때는 2차 면역은 일어나지 않겠지. 2차 면역은 기대할 수 없더라. 왜? 뭐가 없으니까. 기억세포가 없으니까. 알겠죠?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일어나는 2차 방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간단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간단해야 해. 그러면 이러한 우리 몸에서 이러한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우리 몸이 항상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지. 뭐가 발생하냐면 면역계가 뭐 한다? 이상이 생겨서 왜 이상이간 질병들이 나타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우리 알레르기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제 과민 반응이라는 건데 우리 몸에 있던 1차 방어 있죠. 그러니까 적이 침입했을 때 여기 대해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잖아. 그래서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방어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지나친 방어에 의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지나친 방어. 어떤 거냐면 복숭아를 먹는다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나요? 막 복숭아 털 알레르기 이런 게 뭐냐면 복숭아 털이 닿으면 우리 몸에서 이거를 뭘로 인식해? 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아 이상한 물질 들어왔어. 백혈구 출동 하는 거죠. 아까 어떻게 했나요? 상처 부위가 부풀어 오르고 붉게 변한다 그랬지. 부풀어 오르는 거야. 적이 들어왔거든. 그래서 지나친 방어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 혈관이 부풀어 오르죠. 호흡곤란이 일어나.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는지 뭐 두드러기야. 이런 것들이 일어나. 심하면 어디까지? 사망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특히 이제 요즘에는 뭐 계란 알레르기, 우유 알레르기 해가지고 웬만한 음식 자체를 아예 먹지를 못하죠. 우리 급식 같은 경우에도 알레르기 있는 애들 못 먹잖아.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그러면 해결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문제는 뭐예요? 뭐가 분비가 돼서? 혈관 확장시킨 건 누구의 역할이야? 히스타민 역할이죠. 그래서 약을 처방받죠. 뭐? 항 히스타민제. 항 히스타민제를 처방을 받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가 면역 이상. 자가 면역 이상 질환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백혈병이나 류머티스 관절염 같은 거. 자가면역 이상, 류머티스나 아니면 백혈병 같은 거.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에 의해서? 내 몸을 뭘로 인식해? 내 몸을 침입자로 인식을 해버려. 그럼 내 몸을 뭐 하겠어? 이제 공격하겠지. 특히 이제 백혈병 같은 경우는 이제 백혈구가 이제 공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이제 골수이식 받거나 조혈모 세포를 다시 이식을 받아서 정상적인 백혈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게 자가 면역 이상이죠. 이건 진짜 치료하기 되게 까다롭습니다. 되게 치료하기 까다로워. 막 그 우리가 장기 기증 같은 거 봤더라도 내 몸이 아니라 이식이 되고 조직 거절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막 이렇게 뭐 호흡이 빨라진다던가 막 맥박이 뛴다던가 이렇게 이상 반응들이 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후천성 면역 결핍 이름도 길죠 증후군.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간편하게 뭐라고 한다? 에이즈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자 얘는 뭐에 의해서 결 나오냐면 HIV라는 HIV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겨나는데 이 HIV는 뭐 어떤 일을 하냐면 T 림프구를 T 림프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죽여버려요. T 림프구 내부로 들어가 가지고 T 림프구 아예 박살을 내고 이제 나와 버리는 게 HIV. 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T림프 속에서 증식을 한단 말이야. 그럼 안에 T림프 안에 공격할 수가 없어. T림프는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골로 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후천성 면역력 증후군. T림프 안에는 뭐예요? B림프를 통해서 항체 형성하고 그 다음 독성 T림프 만들어서 세포성 면역을 일으키는 거잖아.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왜냐면 처음에 이제 HIV가 침입을 하잖아. HIV가 딱 침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 내부에서 여기에 대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요. 쫙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식으로 딱 돼요.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HIV가 처음에 들어와서 증식을 하다가 항체가 있으니까 어때? 처음엔 좀 줄어들어. 근데 이게 줄어드는 듯 하더니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가봐. HIV가. 이런 식으로 가. 이런 식으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동안에, 이 상황 동안에 T림프구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어. 이게 T림프.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에이즈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에요. 에이즈 자체가 특별히 우리 몸에 이상을 일으키진 않아요. 하지만 T림프가 떨어지게 되니 뭐가 일어나잖아. 면역 반응. 면역 반응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세포성 면역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진짜로 이제 감기만 걸려도 감기 걸려서 그냥 사망을 해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에이즈 어떻게 약 먹어서 관리하잖아. 에이즈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치료할 수 없어요.
아직 얘를 죽일 만한 게 없어. 에이즈 치료가 개발하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노벨상 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연구해 보세요. 알겠죠? 제가 이제 노벨상 연구할 수 있는 소스는 항상 되게 많아. 항상 많아. 치료 하나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탈모약이나 탈모약 혹은 이 에이즈를 치료한 약을 개발을 했다. 그럼 여러분 끝장나는 거야, 이제. 끝장나요. 떼돈 버는 거죠.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꼭 만들어서 성공하시거든. 저를 잊지 마시고. 저를 잊지 마시고. 경비로 좀 취직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뭘 볼 거냐면, 마지막으로 뭘 볼 거냐면, 혈액의 응집 반응이랑, 그 다음에 혈액형에 대해서 볼 건데, 이런 표정을 보아하니 여기까지 나갔다가는 멱살을 잡힐 것 같으니까, 잊지 마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정리하고, 토요일에 마무리해서 3단원을 끝내도록 하겠어요. 그럼 다음 주에 시험 볼 수 있겠다. 기쁘네요. 수요일 안까지 전 꼭 시험을 볼 겁니다. 약속했잖아요. 아, 그랬습니까? 제가요? 네. 언제요? 목요일 금요일에 목요일에 시험 본다고 했는데 목요일에 안 오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수요일에 가야지. 다음 주에 가야죠. 아, 그리고 미리 얘기하지만 목요일은 수업할 거예요. 알겠죠? 목요일 수업합니다. 저 안 해요. 네, 보강할 거예요. 꼭 할 겁니다. 보강 꼭 하겠어요. 목요일. 목요일은 목요일이죠. 설날 뭘. 설날.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할머니 집 안 가요? 할머니 댁이 집에서 10분 거리다.